정치적으로 민주당에서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려는 이런 탄핵을 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검사 탄핵을 하면 사법 체계가 무너집니까? 아니, 검사 한 명이 탄핵됐다고 사법 체계가 무너지면 이미 그 사법 체계는 무너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검사, 우리가 얘기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 검사하고 판사에게 파면권을 오로지 국회에만 전속시킨 이유. 예, 예. 그러니까 검사는 행정부 내부에서 파면이 안 돼요. 예. 최고 징계가 해임입니다. 네네. 판사는 최고 징계가 정직 1년이에요. 네네, 알고 있습니다. 예, 왜냐면 직배제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요, 우리 네네. 헌법상. 네. 그렇게 정한 이유는 예. 사법부 내에서도 독립하고, 예. 그 다음에 그 검찰 내에서도 독립하라는 거예요. 독립해서 예. 직무를 수행해라. 네.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양심에 따라. 네. 그렇게 직무를 수행하라고 그렇게 정해놓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러면 과연 그 사소한 법 위반은 봐주자는 취지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사소한 법 위반을 오히려 엄중하게 물어야 할 지위에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판검사들이에요. 예. 왜냐면 본인들이 법으로 누군가를 단죄하기 때문이에요. 예, 예.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네, 네. 그러면 그 도덕성이 무너졌을 때. 예. 그래서 특히 거기에 더해서 그 조직 내부에서 내부적인 자정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때. 그때는 국회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국회가 나서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나섭니까? 그렇죠. 우리 헌법 구조가 그렇게 해놨어요. 예. 국민의 대표만이 바로 그런 법률가들을 탄핵해라. 예. 그래서 예를 들면 판사의 검사는 차치하고 판사의 경우엔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예 직배제가 안 되잖아요. 예. 그래도 검사는 해임이라는 게 가능한데 직배제가 안 되니까 심지어 뇌물을 받아서 자백을 해가지고 영장 심사를 포기한 판사도 30까지 가는 동안 급여가 지급됩니다. 정직 1년 받았어요. 그래서 급여는 좀 깎이죠. 그렇지만 급여 지급됐어요. 근데 그 30이 지급되는 1년여가 넘는 기간 동안 예. 우리 국회는 탄핵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하고 법제가 가장 비슷하다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슷하다는 일본의 경우에는 예. 판사 탄핵만 9차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그래요? 네. 오히려 거기는 다른 장관 수상 이런 탄핵 사례가 별로 없어요. 검사들은 있는데. 오히려 근데 판사는 9차례나 있고요. 검사 같은 경우는 판사들은 있는데. 예, 네. 내부적 자정 기능으로 다 걸러져요. 왜냐면 탄핵의 위협이 생기기 때문에. 예, 예. 근데 우리처럼 지금 검사가 막무가내로 국회를 무시하고 예. 독주하고 예. 대놓고 그 국회에 와서 예를 들면 그 저기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중앙지검장 예, 같은 예. 경우는 의원들하고 싸워요. 예, 예. 이런 건방진 태도를 보여도 예. 안 해요. 예. 안 하니까 그렇게 오만한 태도로 국민의 대표를 대하는 거예요. 예. 근데 너무 왜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이 그 탄핵을 신중해야 되는 크기는 그 사람이 가진 민주적 타당성의 무게만큼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이렇게 좀 비교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검사 판사 뭡니까? 그냥 자기 시험 임명직. 시험 봐서 그냥 성적순으로 임명하는 거잖아요, 거의. 예, 예,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뭐 특권 계급도 아닌데 예. 사소한 불법은 넘어가야 됩니까? 너무 명백한 지금 불법들이 확인되고 오히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소한 불법만으로도 중징계가 내려져야 돼요. 네네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경종을 울리는 상황이 됐으면 저도 좋겠고 근데 뭐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상민 장관 탄핵 당시하고 비교를 하진 않을 수 해봐야 될 것 같긴 네. 하거든요. 이상민 장관 탄핵은 결과적으로 실패했잖아요. 실패했죠. 실패했고 지금 또 그때를 비교해서 비판하는 보수 언론은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때 물을 먹었는데 이번에도 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나 검사 탄핵을 민주당이 시도하는 거는 다분히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데 아예 상황이 다른 거죠. 상황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는 이상민 장관 탄핵의 경우에도 아쉬움이 많은 게 예. 분명한 헌법 내지 법률 위반이 있는데 그 부분은 빠지고 오히려 예. 그러니까 좀 부당함. 예. 그러니까 위법인지 여부는 불분명, 물론 명백히 부당해요. 그렇지만 예. 위법인지 여부는 불분명한 사유를 가지고 들고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12구 참사 부분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의 관여 여부가 제대로 증명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렇습니까? 예, 제대로 불법 여부는 아, 제대로 증명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으니까. 아, 네네. 예, 제대로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부적절하고 부당한 조치들은 있었죠. 예. 근데 그런 것만 가지고 들어간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헌법재판소는 다소 무능했을지는 몰라도 이 무능만으로 파면 사유를 삼기는 어렵다. 예. 이런 부분으로 결국에는 기각이 됐는데. 예.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이 그러면은 위법 헌법 위헌 위법이 없냐? 예. 대표적인 게 경찰법 시행령이에요. 원래 그거는 검토 단계에서 분명히 넣자 그랬거든요. 예. 근데 최종안에서 빠졌어요. 왜 예. 빠졌는지 저는 그 과정에서 좀 납득이 안 되는데. 예. 예. 경찰법 시행령 같은 경우는 명백히 헌법이 정하고 있는 권한을 넘어서 가지고 예. 불법적으로 지금 본인의 권한을 확장한 케이스란 말이죠. 예. 이거는 우리 그 저기 헌법이 정하고 있는 그 저기 뭐 법치주의에 명백히 반하는 조치입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좀 뺀 거. 예. 좀 나이브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예. 예. 두 번째는 그러니까 마치 형사 절차에서의 공소 유지처럼 예. 소송 계속 유지에 너무 게을리한 거 아니냐. 소송 그러니까 이 탄핵은 소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심판 결정으로 끝나거든요. 예, 예. 소추는 이제 시작인 거예요, 절차에. 예. 근데 소추만 해놓고 과연 심판 절차에서 예. 적절하게 증거 신청이라든가 그다음에 쟁송이라든가 이런 걸 잘 해왔느냐. 왜냐면 그걸 하는 주체가 누군데요? 그걸 하는 주체는 당연히 이제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입니다. 김도읍과 여야 간사들. 예, 여야 간사들. 예, 예. 예, 우리 쪽은 이제 소병철 간사가 있었고. 예, 예. 상대방 쪽이 또 있어요. 하여튼 예, 예, 예. 여야 간사들이에요. 예, 예. 대표 소추위원과 각 소추위원들이거든요. 그 위원들이 제대로 안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왜냐면 앵커께서 아시겠지만 심판 과정에서 예. 뉴스에 한번 나온 적 있나요, 뭐가? 없죠. 네, 나중에 기각 결정 나올 때만 뉴스 나왔어요. 저도 궁금하게 됐는데 그러면 그 과정이 굉장히 뭐 게을리 소홀히 거의 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그렇죠. 겁니다. 왜냐면 증인 신청도 되게 활발히 왜냐면 수사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그 사람들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위증의 압박하에 제대로 된 증언을 들었어야 되거든요. 예. 이 그때 당시에 예. 이 조치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예. 조치자들을 예. 제대로 예. 불러서 당시의 아. 상황과 정황들을 제대로 다시 복원해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서울경찰청과 그다음에 그 저기 용산경찰서 예, 예. 그리고 그 위에 행안부 장관이 그 내부적으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관련 서류들도 다 받아보고 예. 필요한 조치들을 해나가고 그다음에 예. 형사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었던 예.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에 대한 소송 기록도 받아보고 예. 아, 직감적으로 느끼는 제가 이제 비교가 되는 게 물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와 이상민 장관 탄핵 당시를 동일하게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박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이제 국회에서 가결되고 나서 헌재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보도와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무게랄까? 네.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참고인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이제 이런 의견 개진들이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상민 장관은 탄핵 소추안 가결되고 나서 그 아무튼 헌재에서 판단 받기 전까지. 뭐가 없네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예, 예, 예. 그 심판 과정에서 예, 예, 예.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하는 그 하나하나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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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예, 예. 뉴스가 되고 이슈가 그랬죠, 됐습니다. 그랬죠, 그랬죠. 그럼 진짜 노력을 안 하신 거네, 그럼 이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소추로 끝나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예. 이 사건에서 그 이동관, 그다음에 저기 그 예. 손준성, 예. 이정섭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이제 심판 절차가 진행되면 예. 그때 제대로 그 각 관련자들을 전부 증인으로 부르고 예. 증인으로 불러서 증언을 듣고 예. 거기서 만약에 뭐 위증의 의심이 있다고 하면 고발 예. 조치도 하고 예. 그렇게 굉장히 활발하게 법정 투쟁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 일각에서는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위원장이기 때문에 혹은 네. 뭐 이제 국민의힘 쪽이기 때문에 이건 좀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은 뭐 탄핵 절차 탄핵 이후에 아무튼 심판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던데. 그러니까 대표 소추위원이 그렇게 하면 각당 간사들도 소추위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그럼 끌고 나와서 이추화시켜야죠. 아, 이런 부당한 조치를 지금 법사위원장이 하고 있다. 예. 왜냐하면 법사위원장 소추위원으로서 공격자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예. 오히려 변호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이슈화시켜서 여론화시켜야죠. 그러면 예. 김도우 위원장도 여론의 압박이 있으면 예. 그렇게 함부로는 못하죠. 예. 뭐 배제시킬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죠 네, 사실. 배제시킬 수 없다 하더라도 김도우 위원장 본인도 선거해야 예, 되고 예. 아, 그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 예. 누가 보더라도 법 소추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다고 하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이게 여론화되고 이슈화되면 예. 부담을 안 느낄 수 없습니다.